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 도깨비가 된 후 내가 갖게 된 능력. 지금껏 수십 번 이상 네가 편안한 잠에 들길 바라며 네 꿈자리에 관여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욕심을 내어보기로 했다. 이런 나라도 한 번쯤은 용서가 되지 않을까. 꽤 긴 시간이 흐른 후 네가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났어? 괜찮아.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었어. 응? 잠에서 깬 네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그랬어? 신기하네. 그랬을지도 모르지. 글쎄, 뭘 했는데? 손바닥을 내 앞으로 펼친 네가 검지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널 위해 만들어둔 꽃반지를 내밀었고 그 반지를 네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비록 곧 시들어버릴 꽃반지이지만 잠시나마 이렇게나마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정말? 생각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는지 몇 번을 꼼지락거리던 네가 결국 꽃반지를 만들어냈다. 손 그리고 네가 내 손에 내가 끼워준 것과 똑같은 꽃반지를 끼워준다. 좋아해. 동시에 튀어나온 말에, 아니,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놀란 네 눈이 나를 바라본다. 좋아해. 너랑 혼인할 거야. 그리고 네 얼굴 쪽으로 가깝게 고개를 돌렸다. 코앞까지 닿은 내 얼굴에 네 눈동자가 조금 전보다 더 커졌다. 그리고 이렇게 뽀뽀도 했을 것 같다고 너라면. 작가잖아.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거든.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 옛날의 언젠가처럼. 또래에 비해 왜소했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무섭게 크기 시작했다. 키도 컸고 그만큼 덩치도 커졌다. 그러나 변한 것은 나의 겉모습뿐이었다. 얼짜 신분으로 태어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양반가에 살고 있지만 적자들에겐 눈엣가시와도 같은 천민의 자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 방구석에 홀로 박혀 책을 읽는 일뿐. 천민의 자식. 누군가는 내게 신분이 미천하다 하였고 일손이 필요하다 들었는데 제가 일을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일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누군가는 내게 신분이 높다 말하면서 무시를 하였다. 이렇듯 불안한 세상을 아등바등 살아내는 동안 나는 어느새 어렸을 때의 약속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다. 바다라. 돈을 벌고 싶었다.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이 내게 쓸모없는 인간이라 아무리 못을 박아도 스스로 나 자신이 가치 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욱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알아본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필사하는 일. 어찌하여 이 책은 제외하려 하십니까? 그렇지만 여길 보세요. 문장이 깔끔하지만 기품이 있고 정교함마저 느껴지는. 아, 알겠습니다. 필사 일은 내게 아주 소중한 일이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필사를 하며 재미난 책들을 읽어볼 수 있었으니까. 물론 그 책 중엔 한량에게 찍혔을 즈음에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이게 무어람. 얼굴을 붉히게 하는
염정소설도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왕랑반혼전이라 이전에 읽고 감명을 받아 꽤 기억에 오래 남았던 책인데 다시 보아도 흥미롭구나. 시간이 된다면 두 권을 필사하여 한 권은 보관해 두어야지. 다음날 언제 잠든 거지? 결국 그 책을 한 권밖에 필사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만 했다. 그러다 누이와 마주치고 말았다. 지난번엔 제게 식량만 축내는 식충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무엇이라도 해보려... 사죄해드리겠습니다. 얼얼한 볼을 어루만지며 반쯤 넋이 나간 내가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번엔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들고 있던 책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책을 천천히 줍고 있을 때 내 앞으로 한 권의 책이 내밀어졌다. 그제야 댕기로 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이 눈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다부진 눈매를 가진 그녀. 설마... 네. 여전히 넋이 나간 내가 여인이 건넨 책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자 여인이 내 손에 직접 그 책을 쥐어주었다. 여인이 제목을 읽는 동시에 책을 쥐어주던 내 손에 그 손가락이 닿았고 놀란 내가 다시 한번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어젯밤 필사를 하면서도 남사스럽다고 생각한 입을 맞추는 장면이 펼쳐지다니. 그것이... 여인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지 펼쳐진 부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제가 읽은 것이 아니... 감사합니다. 책을 집어든 내가 달아오른 얼굴로 여인을 피해 무작정 달렸다. 기둥 뒤에 숨은 나는 여인이 사라졌는지 몰래 살펴보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헌데 왜 이리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까? 새 책점에 왕랑반혼전을 필사해둔으로 습관적으로 그 책을 찾게 되었다. 오늘도 그대로네. 새 책점 주인 말대로 아무도 그 책을 찾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